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볼 비디오는 아주 의미 있는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들어보는 타이 드릴입니다. 제가 드릴 음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겠고, 어떤 타이 드릴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MQT 스쿼드로 시선을 좀 바꿔볼 것 같아요. 태국의 MQT 스쿼드, 수리아 MQT와 다이아몬드 MQT가 함께한 버스입니다. 버스. 자, 이 비디오가 지난주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비디오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드릴 음악을 좋아하는 거 알기 때문에 일부 구독자분들이 우리 태국에 또 하나의 드릴 음악이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프로듀싱이 처음 보는 프로듀서인데 Recurrent Dead and Monet이라는 프로듀서가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슬슬 드릴 음악들이 여기저기 전파가 딱 되고 있는 기분이에요. 안 그래도 이 드릴이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일부 구독자분들이 한국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힙합에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이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랩스타인 창모의 수시 플로우를 리액션 해달라는 요청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요청들을 어떻게 좀 빌드업을 해서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조만간 영국 드릴과 아시안 드릴을 리뷰하는 비디오들을 한번 좀 종합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저희 채널에도 저 말고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또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드릴 음악을 한번 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디오는 저한테는 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 MQT와 다이아몬드 MQT가 함께한 버스 비디오를 보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또 영어로 듣는 드릴 랩과 태국어 드릴 랩이 또 느낌이 달라요. 저 이 비디오에서 이 수리아 MQT와 다이아몬드 MQT의 그 복장을 보고, 아, 저는 좀 이분들에 대해서 칭찬 아닌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이 드릴이라는 이 영국 비디오들을 보면 이 래퍼들이나 뒤에 따라오는 크루들이 유니폼처럼 입는 게 바로 나이키 트레이닝 세트 혹은 이제 좀 아주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트레이닝 세트입니다. 특히 나이키 트레이닝 세트가 가장 상징적이죠. 뭐 테크 플리스, 테크 팩이라고 불리는. 드릴은 좀 힙합 뮤직 비디오랑은 다르게 래퍼들이나 크루들이 옷을 굉장히 단순하게 아주 편하게 입어요. 뭐 화려한 목걸이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한두 개 정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어떤 명품 아이템들은 착용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아웃핏은 일반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래퍼들이 쇼잉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좀 아주 가벼운 옷차림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래퍼들과 크루들이 트레이닝 세트를 착용을 한다는 게 이게 약간 그 영국에서 UK에 있는 갱들의 어떤 유니폼 같은 거라고 이제 저희 영국 구독자분들이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릴 음악에 맞춰서 아웃핏을 그런 느낌으로 이 두 사람이 입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그거가 또 놀랐어요. 사실 전 뒤에 있는 크루들도 좀 트레이닝 세트로 좀 맞춰서 입었으면
더 멋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저는 드릴 음악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의 타이탄 랩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저는 수리아 MQT의 플로우가 좀 명확하고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다이아몬드 MQT 스쿼드가 유행을 빨리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네요. 드릴을 갖고 오다니 의외였어요. 잘 봤습니다. 와, 재밌었어요. 진짜 요즘에 드릴이 난리긴 난리네요. 스톰지 같은 래퍼부터 시작된 이런 드릴 바람이 팝스모크 드레이크를 거친 뒤에 아시아에 이렇게 상륙을 했습니다. 원밀의 예희랑 결국은 이 수리아 MQT 다이아몬드 MQT의 버스랑 조금 비교를 해서 들어보게 되네요. 음악도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느낌이 좀 있었지만 예희가 좀 더 다이나믹한 바이브를 많이 전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다시피 예희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중독성 있게 그 후 파트를 또 만들다 보니까 타이드릴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지만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버스 같은 트랙도 다이나믹한 바이브는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다이아몬드나 수리아 MQT 같은 래퍼들의 플로우가 좀 더 부드럽고 약간 유연한 바이브로 좀 더 표현한 것 같은 느낌? 예. 그게 조금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드릴 음악들을 비교하면서 리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슬라 굿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